안녕하세요 여러분, 찰스투어 강실장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다시 밴쿠버로 돌아왔어요. 이번에는 워홀러가 아니라 유아교육 코업과정 학생으로 돌아왔습니다.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캐나다 유아교사로 일을 하려고 작년 7월부터 학점은행제로 자격증 변환을 하고 있었는데요. 현재는 SK주에서 유아교육 보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 자격증을 BC로 변환 중에 있습니다. 유아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데이케어에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인디드랑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다른 수료증 같은 걸로도 데이케어에서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직 BC주에서 유효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데이케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취업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한 가지 정부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 서류 말고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. 하루만 해도 저는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하루만에 끝냈습니다. 이거는 RA라고 하는 수료증인데요. Responsible Adult의 약자, 그래서 RA입니다. 지금 BC주에서 유효한 EC 관련 자격증이 없다면 이거는 진짜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. 인디드에 검색을 해보시면 ECA 포지션 말고도 RA라는 포지션을 따로 구한다는 거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온라인에서 쉽게 수료하실 수가 있고요. 제가 구글에 이런저런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이 밑에 이 사이트가 제일 싸고 쉽더라고요. 대략 68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.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20시간 코스라고 돼 있는데 1시간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딴 데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이 영상 설명란에도 제가 주소를 하나 첨부해 놓을 테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First Aid and CPR, 응급조치에 관련된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다쳤을 때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해야 할지, 이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이런 걸 내가 교육을 받았다, 그런 수료증입니다. 저는 현재 학교에서도 유아교육을 공부를 하고 있어서요. 이 First Aid는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한 번 더 듣게 될 예정이에요. 그래서 굳이 저는 따로 딸 필요는 없었지만 최대한 빨리 데이케어 구직 활동을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것도 급하게 온라인에서 해결을 했었습니다. 이 온라인에서 제가 발급받은 수료증으로도 구직활동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지만요. 아무래도 이게 응급조치에 관련된 거고 실습을 하는 것과 실습을 하지 않은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대면 수업을 따로 예약을 해서요. 자격증을 수료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 필요한 서류는 Criminal Record라고, 범죄 경력 해보서라고 하나요? 아이들이랑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더라고요. 솔직히 다른 수료증은 진짜 하루 안에도 받을 수 있었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 서류가 정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. 저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했고요. 신청할 때 BCID의 넘버가 필요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도착하자마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서류들만 구비해두시면 데이케어에서 유아교육 자격증이 없어도 구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데이케어 잡을 구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참고하실 만한 사이트 키지지, 크랙리스트, 그리고 인디드, 페이스북, 이렇게 네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데이케어가 참 여기 인력이 부족해서 항시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집 근처로 잡을 한번 찾아봐야겠다, 그래서 구글맵을 이용을 해서 거리순으로, 제가 나중에 또 LMI를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요. 영주권을 위해서는 큰 센터를 좀 기준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 이메일이 다 나와 있어요. 제 레주메를 바로 다이렉트로 드롭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현재 구직을 하고 있는 데이케어에서는 보내는 족족 답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레주메는 어떻게 쓰냐? 레주메는요 여러분,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이 사이트를 통해서 했어요. 이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긴 한데 참 좋아요. 왜냐면 제가 어떤 키워드를 하나만 선택을 해도 얘네가 알아서 자동 완성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10분 만에 썼던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쓴 것도 아니라서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보낼 때 추천서를 3장을 같이 보냈었어요. 너희가 나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말을 해주면 내가 영어로 써보겠다,
왜냐면 영어로 써달라고까지 부탁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제가 쓰고 그 친구들한테 사인을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저는 레퍼런스를 완성을 했습니다. 그냥 본인이 구글에 포맷을 찾아서 조금 오글거리더라도 녹여낸 다음에요. Grammarly라는 어플이 있어요. 여기다가 그냥 입력만 해놓으면 얘가 문법 체크를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. 이메일 쓸 때도 이 Grammarly라는 어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바로바로 즉시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레주메를 드롭을 하면 좀 연락 오는 데이케어 센터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데이케어 센터들에 대한 후기를 찾는 용도로 인디드를 활용하시면 좋아요. 인디드 들어가면 이분들이 시급을 얼마 정도로 측정을 해서 올리시는지 전에 일하던 직원분들이 남기시는 후기 같은 것도 가끔 볼 수 있고요. 첫 번째, 구글맵을 통해서 내 집 근처, 숙소 근처의 데이케어를 찾는다. 두 번째, 규모가 큰 데이케어들을 골라서 레주메와 레퍼런스를 보낸다. 세 번째, 인디드로 이 데이케어 센터의 후기를 찾아본다. 이 면접 준비는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, 여러분. 답변을 미리미리 준비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여러 군데 면접을 다녀봤는데요, 이번에. 공통적으로 좀 물어봤던 게 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, 현재 비자 상태가 어떤지, 나중에 비자 지원이 필요한지, EC 2급이랑 3급 자격증을 딸 생각이 있는지, 액티비티 같은 거는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은 BC 자격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학점은행제로 어떻게 자격증을 따게 됐는지, 어떤 과목을 들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언제나 감기 조심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해서요, 여러분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